하겠습니다. 지금 뭐에 대한 얘기죠? 네, 뭐에 대한 얘기죠? 동물 친구에 대한 얘기죠? Amazing animal skin. How it protects the animal. 네, 방금 보시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성의협조로 할게. Just like humans, animals have skin. 네,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Just like, 뭐처럼? 사람처럼. 이때 like는 동사 아니라 전치사라고 해가지고 뭐 처음이야. 사람처럼. 동물은 피부를 가진다. It protects them from danger and allows them to survive in nature. 이렇게 해볼까? 그것은 protects. S가 붙으니까 왜 S가 붙었니? 3인칭.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S 붙었지. 그 end를 기준으로 여기 allowed S 붙은 이유 알겠지? 주어가 2이니까 S가 붙은 거야. 그치? 다시. 그것은 보호하는데 뭘 보호해? 그것들, 그러니까 동물들 얘기하는 거죠. 동물들을 보호하죠. 뭐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allows. allows 뭐니? allows. 단어 쳐줬습니다. 단어 보시죠. allows. allows 뭐죠? allows. 허락하다. 허락하는데 뭘 할게? 그들이 뭐 하는 걸 할게? 그들이 동물들이 to survive. 사는 거. 사는 거, 생존하는 거 허락하죠. 어디서? 생존한 걸 가져. 어디서? 자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가 있으니까 그것이 보호해주고 자연에서 살 수 있게 해준다. 네, 단어 표시문서 하셔야 될 겁니다. Here are some animals that use their skin to protect themselves in special ways. 좀 어렵긴해. 네, 읽어볼까? Here라는 여기 있다죠. 있다. 뭐가 있어? 몇몇? 동물들이 있다. 이제 동물들이 있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대시 앞에 있는 애니멀스를 꾸며주는 거야. 근데 그 동물들은 use 사용하는데 그들의 피부를 사용하죠. to가 들어갈 때 제일 많이 뜻이 뭐뭐하기 위하여거든. 근데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죠. 뭐를? themselves 그들 자신을. 그들 자신을 어디에서? 특별한 ways 방식에서, 방법에서. 네,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여기에 있다. 몇몇 동물들이 있죠. 근데 어떤 동물들이야? 그들의 피부를 사용하는 동물들이 있지. 뭐 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로? 특별한 방법들에서. 그치? 네, 동물들 다시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The hippo's skin is known for a red colored sweat that looks like blood. 같이 할게요. 그러면 The hippo skin. hippo 뭐니? hippo 하마죠. 하마의 피부는 be known for 하면 be known for 하면 뭐뭐로 알려지다. 뭐뭐로 알려지다. 네, 뭐로 알려졌냐면 그것의 red color 빨간색의 sweat 땀으로 알려져 있죠. 그죠? 네, 이것도 아까 뭐라고 했지? 대시 앞에 있는 거 꾸며주는 거라고 했지? 근데 그것이 뭐라고 보냐면 look like 뭐처럼 보여? 피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하마에서 땀이 피처럼 빨려서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This red sweat protects the hippo from strong sunlight, just like sunscreen does for humans. 네. 이 빨간색 땀이 protect 보호하죠. 뭘 보호해줘? 히포. 하마를 보호해줘. 뭐로부터 보호해줘? strong. 강한 햇빛으로부터 보호하죠. 모처럼 아까 just like 모처럼이라고 했지. 모처럼 선스크린이 더 하는 것처럼 뭘 위해서 하는 것처럼 선스크린 사람 네, 선스크린 뭔지 알지? 몸에다가 바르거나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선크린 비슷한 거 있지. 아주 선스크린이 하는 것처럼 뭘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인간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땀이 나와서 그게 이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There are also certain chemicals in this sweat that protect the hippo from annoying bugs. 혀라는 있답니다. 혀라도 마찬가지고 있다. Also 또한 certain 어떤 chemicals 화학 물질들이 있다. 어디에? 이 땀에. 대신 아까 계속 다닌 것 같더라고요. 대신 이제 용어를 설명하면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뭘 꾸며준 거냐면 케미컬스를 꾸며주는 거야. 근데 그 화학 물질이 뭐 해줘? 프로텍트.
보호해주는데 뭘 보호해줘? 히포. 하마. 하마를 보호해주죠. 뭐로부터 보호해줘? annoying box. box가 뭐니? box. 어, 그 벌레. 벌레죠. annoying이 뭘까? annoying? annoying. 어, annoying. annoying이 뭘까요? annoying 뭐지? 단어를 줬는데 왜 단어를 안 보고? 단어 보고 있는데. 어. 없어. 애노이 없어? 아, 찾았다. 이제 성가시기하는. 어, 성가시기하는. 애노이가 성가시기하가 하라기하다는 뜻이고, 근데 애노이 성가시기하는이라는 형용사, 그지? 성가시기하는 벌레들로부터 하마를 보호해준 거지. 그러니까 몸에서 화학물질이 나와서 벌레가 퇴치하는 거죠. 그죠? Moreover, it kills off any bacteria on the skin, so that wounds don't get infected by dirty water. Moreover, 게다가, 그것은 kill off. 박테리아를 kill off 하는데, 박테리아를 kill off 한단 말은 뭐죠? 박테리아를 죽인다. 죽이고 퇴치하는 거지. 어디에 있는? On the skin. 피부 위에 있는 박테리아를 죽이죠. So that, so that도 중요한데, 두 가지 뜻인데요. 그래서라는 뜻도 있고,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들이 don't get effect, get effect도 이거 수동태야. 못 되지 않는 거야. effect를 감염시키다 그죠? 그러니까 감염되어지지 않는 거죠. 감염되어지다. 감염되어지지 않는 거죠.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dirty, 더러운. 더러운 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피부 위에 있는 박테리아를 다 없애주니까 물이 좀 더럽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히포 하마는 네 이런 피부의 능력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붉은 땀 신기하네. 신기하죠. 네, 잘 들었습니다. I'm not bleeding. 나 피 흘리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뜻이죠. 네, 네 그다음 볼게요. 아 나는 진짜 뱀이 너무 싫어. 뱀? 네, 너무 징그러워. 너는 뱀 땅 먹으러 한번 갈까? 네? People might think that the zebra's stripes make the animal highly visible. 사람들이 아마 생각하겠죠.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디아를 생각하는데 영어에 대시 많이 나오지, 그지? 지브라, 지브라 뭐니? 얼룩말. 얼룩말의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 뭐겠니? 얼룩말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 줄무늬. 줄무늬, 그렇죠? 얼룩말의 줄무늬가 makes 만든다고 생각하죠. 이 동물을 매우 어떻게 비저블하게 비저블이 뭘까? 비즈가 이게 보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비저블하면 볼 수 있는 이런 뜻이야. 보이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비저블 라이트라고 해서 너희들 과학시간에 배웠을 때 근데 보이는 광선에서 가시광선이라는 얘기 들어봤니? 알아요. 가시광선이지. 여기도 똑같아. 가가 가능할 때 가짜고 시가 볼 시자야. 보는 게 가능한 광선이라는 뜻이야. 빨주노 초 파는 뭐 그렇죠? 파장이 짧으면 빨간색 네 길면 보라색 보라색 나오고 있지. 그치? 네 다시 사람들이 아마 생각하죠. 이 얼룩말의 줄무늬가 만든다고 생각하죠. 동물을 어떻게 만든다고? 매우 어떻게 만들어? 비저블. 눈에 보이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룩말이 줄무늬가 있으니까 눈에 확 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In fact, they act as camouflage. 근데 실제로 they act, 그들은 역할, 그것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그들이란 말은 줄무늬 얘기하는 거죠. 줄무늬는 역할을 하는데 as 뭐로써 역할을 해? camouflage로써 역할을 하죠. camouflage 뭐냐면 위장이야. 위장. 위장 전술 할 때 위장 알지? 네. 아주 군인들 막 얼굴에다 까만 거 칠하고 막 이런 거 있지. 그걸 위장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위장으로써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역할을 한다. 그치? 어, 숙제하고 있죠? 네. The stripe patterns help the animal blend into its surroundings. 네, 이 줄무늬 패턴이 help, 도와주는데 뭘 도와줘? 이 동물들이 blend into. blend into가 뭐죠? blend into. 섞다 혼합하다. 어, 그래서 섞이는 걸 호락하죠. 섞이는 걸 호락하죠. 섞다. 어디로 섞이는 걸 호락해? 그것의 surroundings. 환경과 배경에 섞이는 걸 허락하는 거지. 도와주는 거죠. 뭔지 알겠지? 응, 그들이 그거, 배경? 응. 어디, 어디, 그들이 뭐야? 다시. 그 줄무늬 패턴이 도와주는데 동물들이 뭐하는 걸 도와줘? 그것의 환경과 섞인 걸 도와주는 거지. 그 나무 잘 안 보이는 거죠. 마치 나무같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배경 같은데. 어, 그렇죠. 네, 집중. 내 손 위에 딴 생각한다. 네, 아닌데. Furthermore, when a big group of zebras keep close together,
their stripes blend. Furthermore 하면 게다가죠. 게다가 게다가 뭐 했을 때 한 큰 그룹의 뭐가 지브라 얼룩말들이 keeps close 네, 함께 가까이 있었을 때 함께 가까이 유지할 때 그들의 얼룩무늬가 블렌드하게 되는 거죠. 블렌드 블렌드? 섞다 아까 블렌드 했잖아. 섞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룩말들이 다 모여있으면 잘 안 보이는 거죠. 지네 센테칼과 섞여가지고 도자기지? 네, 다시 이것을 만드는데 뭘 만들어?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Confusing. 이것도 사실 설명할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 네, 일단 설명 안 할게. 네, 그것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 Confusing. 혼란스러운 이란 뜻이군요. 혼란스럽게 만들죠. 근데 뭐가 혼란스러워? Main, 주된, 주요한, 주된 프리데이터가 뭐죠? 포식자. 포식자. 즉 주된 포식자인 뭐야? 사자가. 사자가 뭐 하는 걸 힘들게 만들어? Pick out. 고르는 걸 힘들게 만들지. 근데 뭘 고르는 거? 어떤? 제브라. 얼룩말을 고르는 걸 힘들게 만들죠. 근데 어떤 얼룩말이야? Attack. 공격할. 네, 다시 한번 좀 어려워요, 이 문장. 이것이 만드는데 혼란스럽게 만들죠. 뭘 혼란스럽게 만드냐면 그들의 주요한 포식자인 사자가 골라낸 걸 어렵게 만들어 물을 어떤 하나의 얼룩말을 무할 공격할 그러니까 어떤 골라낼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의 한 레벨이 어느 정도냐면 한 중3 중2권 정도 중급 정도의 레벨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하다가 너무 어려우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일단 쭉 가볼게요. 왜냐면 딴 애들 저쪽 반 애들이 좀 했던 거라서 너희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알지? 어렵지, 어렵지 않지? 네. 난 좀 뱀이 나온다. 아닌가? 네. 다음에 그 다음 봅시다. 아, 뱀 싫어. 뱀 싫어? 뱀이야? 뱀 얼마나 맛있는데. 맛있다고요? 너 젤리, 뱀 젤리 먹었어, 안 먹었어? 얼마나 맛있는데, 뱀 젤리. 뱀 젤리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 지렁이 젤리. 지렁이 젤리, 뱀 젤리 아니야, 이거? 지렁이 젤리잖아요. 아. 지렁이 젤리인데 코브라 젤리 긴 것도 있잖아. 그래요? 뭐, 안 먹었니? 네. 민준이가 좋아하기도 하고. 아니야. 끝. Some animals mimic other animals' skin to protect themselves. 몇몇 동물들은 미믹. 미믹하는 뭐냐면 미믹이 뭐니? 미믹? 어. 미믹. 미믹. 모방하다, 흉내내다는 뜻이에요. 모방하다. 뭘 모방해? 다른 동물의 피부를 모방하죠. 모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뭘 보호하기 위해? themselves. 뭘 보호하기 위해? themselves. 그들 자신을?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딴 동물의 피부로 바뀌는 거죠. 색깔 바꾸는 거 얘기하는 거 같죠? Coral snakes are poisonous. And their skin has a red, yellow, white, and black pattern. 네. 코럴 스네이크라는 것은 코럴 스네이크 이거 얘기하나 봐. 산호초에 있는 그 산호초에 있는 뱀을 네? 얘기하나 봐. 그래서 코럴 스네이크는 포이즈너스라는 말은 뭐죠? 독이. 어, 독이 있는. 독이 있죠. 포이즌이 독이니까. 네, 독이 있죠. 그리고 그들의 스킨은 가지는데 뭘 가죠?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그리고 까만색 패턴을 갖는 거지.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거죠. 그치? King snakes have a similar color pattern, but they are non-poisonous. King snake는 이게 밑에 있는 게 king snake인 것 같은데, king snake는 가지는데 뭘 가지? similar하면 유사한 비슷한 자, 유사한 색깔의 패턴을 갖지. 색깔이 똑같아. 그러나 그들은 뭐 하잖아? non-poisonous. 뭐 하잖아? non이 입으면 날씬한 뜻이거든요. 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럴 스네이크인지 king snake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소리네.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너는 그 킹 스네이크 입장에서는 자기 보호할 수 있는 거지. 색깔만. 비슷하지 않아? In this way, king snakes fool their predators into thinking that they are poisonous.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킹 스네이크는 풀하는데 풀이 동사로 쓰였어. 풀이 동사로 쓰면 속이다. 속이죠. 바보로 만드는 거지 한마디로. 누구를? 그들의 프리데이터. 프리데이터가 뭐였니? 그 천적, 포식자. 천적, 포식자들을 속이죠. 뭐하도록 속여? 생각하도록 속이죠. 근데 뭐라고 생각하도록 속여? 그들이 뭐하다고 생각하도록 속여? 그들이 독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속이는 거죠. 이제. Like all
things in nature. Each animal's skin has changed over millions of years to help it survive in its environment. 라이트 모모처럼이라고 했죠? 모처럼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처럼 각각의 동물의 피부는 무한 거야.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야. 현저혈이라고 해. 그것이 변화됐죠. 뭐에 걸쳐서? 밀년이 백만이거든. 그러니까 밀년 쓰니까 수백만 년에 걸쳐서 뭐하도록 도와주도록 그것이 뭐하는 걸 도와주도록 서바이브가 아까 뭐였니? 생존. 생존하는 걸 도와주도록 어디서? 그것의 환경에서. 다시 해볼게. 모든 것들처럼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처럼 각각의 동물의 피부는 변화됐는데 수백만 년에 걸쳐서 변화됐죠. 뭐하도록 변화됐어? 그것이 도와주도록 변화됐죠. 뭐하는 걸 도와주도록? 생존하는 걸 도와주도록. 어디서? 환경에서. 그치? 아휴, Do you know of any other animals that have amazing skin? Do you know? 너 아니. 다른 동물들 아니. 근데 어떤 동물들? 대시 아까 꾸며준다고 했어. 근데 어떤 동물들? 여기 꾸며준 대시를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또 하나씩 배울 거야.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그것은 네, 뭘 가지고 있는, 어메이징, 어떤, 놀라운 피부를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들로 알고 있니? 네, 이런 얘기죠. 됐지? 놀라운 피부? 많은데.